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침에 가서 사온 돼지고기예요. 여러분 삼겹살 목살, 이게 25,000원치 샀으니까 이건 한 5,000원치 되겠네요. 뭔가 아주 색깔 좋습니다. 칼집을 다 냈어요. 그리고 목살, 목살이 왔습니다. 그리고 미나리, 미나리. 그렇지. 구울게요. 아주 푸짐한 저녁이 될 것 같습니다. 소주 하나 주세요. 소금 없나, 소금? 소금? 소금을 살짝 뿌려줘야 돼. 뭐, 오늘 뭐, 차 쓸 일이 없으니까 집에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기 익을 때까지 잠깐 스탑하겠습니다. 네. 고기가 생각보다 두꺼워요. 다음에 더 얇게 썰어달라고 해야겠다. 뭐 부추 막니다, 이거. 여러분, 보이세요? 아우, 색깔 좋습니다. 이거 5,000원이면 이만큼 삽니다, 여러분. 74인 드시니까 한 4kg 정도 산 것 같아요. 고기가 육질이 아주 좋습니다. 잠깐 구워놨어요. 안 되겠어요. 네, 여러분 고기 다 익었습니다. 한잔 해보겠습니다. 해오리. 이거 한잔 하세요.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아, 오늘 좀 바빴습니다, 여러분. 자, 수고하셨어. 아, 좋다. 야, 다 익었다, 먹어라. 이 미나리는 익혀서 먹어야 돼. 이 김치. 말레이시아 돼지고기가 되게 맛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 사진 가지. 나도 누나? 네, 여기 있어요. 오. 이거 전복이랑 소스는 좀 맛있네요. 그거 맛있다. 어우, 다 익었어. 다섯 번은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야들야들 한다. 맛있나? 네, 엄청 맛있어요. 진짜 우리가 야들야들 합니다.
맛있네요. 네. 아주 열심히 일하고 와서 한 잔 보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아, 좋다. 미나리에다 한번 싸먹을게요. 향긋해요. 오이 연하지 이거. 미나리도 없나? 이거 파인애플 소스예요, 이거. 이거 넣어? 맛있다, 이렇게 먹으니까. 여러분, 조합이 좋습니다. 많이 먹어야되들? 네.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근데? 네. 새로 보여? 새로 좀 썰어줘. 방송에 집중 못하겠다. 너무 맛있어. 이제 얼른 먹어야 되겠다. 되게 담백해요. 대기에서는 헷갈라져. 엄마 아빠. 다 잘랐어. 한잔 할래? 일단. 아, 여러분.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술 한잔 먹은 김에 여러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는데, 여러분. 요즘 C19 전국이라고 다들 힘드시잖아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말하면 아직 재수 없을 분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먹고 사는데 큰 돈 안 듭니다. 제가 뭐 교회 열심히 다녀서 뭐 기도하라 이런 말씀 안 드려요. 죽을 때 돈 갖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사시고. 가족들이랑 더 즐거운 시간 가지시면 돼요. 이럴 때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잘 안 나가요. 집에서 먹는 게 편해요. 마무리는 뒤집어 쓰잖아요. 맞죠? 네.
오늘 고기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삼겹살 두 줄만 더 먹고 그러면. 여보, 비계 많은 거 말고 날 보고 갖고 오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유튜브 찍으러 가는 것도 목적인데 이렇게 일 끝나고 아이들이랑 같이 구워 먹으면 여러분 참 행복하고 맛있습니다. 집이 가장 편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랑도 이제 자식들이 크면은 함께 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이제 우리 큰 놈은 내년이면 한국 갈 텐데 뭐 다들 바빠지면은 뭐 1년에 한두 번 보기도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시간 많이 가져야죠. 어우 많이 갔거든요. 여러분 엄청 갔고요. 어우 고기 잘 갔거든요. 이거 칼질 안 있는 걸 한번 본 거다. 제가 처음 거는요 칼질을 다 넣었어요. 근데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흐름 끊기면 안 되잖아요. 됐죠? 아유 맛있다. 이거 한 잔 해요. 한 잔 해요. 뭐, 배도 주게. 아, 너무 맛있다. 일로 와. 조심해서 그래. 어우, 이거 우리 소스 맛있네. 얇게 할게 좀. 너무 맛있네. 끊어라. 그만 끊어라. 진짜. 여러분, 볶음밥, 공깃밥 하나 볶았습니다, 여러분. 자, 맛이 어떤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큰아들 한번 먹어봐라, 아들아. 네. 한 숟갈씩.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진짜 맛있어요. 진짜야? 미나리랑 미나의 향이랑 진짜 다 섞여서 너무 맛있어요. 그래? 뜨거운 어때요? 딱 정석이네요. 정석이야? 제대로야 이제? 저희 아빠가 볶음밥 하나 먹고 바랍니다. 그래. 아유 고맙다. 너희들이 맛있게 먹어주니까 아빠가 행복하다. 네. 오늘 맛있게 잘 드셨어요? 네. 자, 파 좀 뿌리겠어. 쇼르륵. 여러분, 삼양라면 매운맛 그리고 있어요. 아주 기똥찹니다. 아주. 아, 볶음밥 아주 싹 조졌습니다. 우리 집사람 너무 맛있다고 아주 다 먹네요. 라면 안 먹는다고 아주. 여보 어땠어요? 겁나 맛있었어요. 겁나 맛있었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아들도 어땠나?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네. 여러분 라면이 다 익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는 항상 라면이죠. 고기에. 자, 한 젓가락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김치. 우리 집사람이 이거 담근 겉절이 김치예요. 김치 한번 보여주세요. 자, 네, 소맥 한 잔 하겠습니다. 술 한 잔 채웠습니다. 술 이만큼 먹었습니다. 좋다. 진짜 맛있어요.
국물 안 먹는 거. 아니 마무리가 그냥 싹 내려갑니다. 아우 좋습니다. 오늘 덕분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